모래시계. 모래시계. 야, 모래시계. 아니 근데 선생님, 아니 이 최첨단 시대에 굳이 모래시계를 왜 만들죠? 그거 들고 다닐 일이 있나요? 시간 개념도 알고 영상 공부도 하고 또 부피 개념도 알 수 있는 만들기 활동이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자, 우선 오늘의 신선한 재료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래시계 안에 모래가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중력 때문인데요. 네. 중력이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죠. 네. 이 중력에 의해서 위에 있던 모래가 구멍을 통해 아래로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이용해 시간을 측정하는 원리예요. 짜잔! 저는 이렇게 예쁜 보라색 모래를 준비했어요. 오, 진짜 예쁜데요? 예쁘죠? 오, 보라색 모래. 60초짜리 모래시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병에 뚜껑에다가 이렇게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주는 구멍을 내는 거예요? 이 구멍을 통해서 모래를 나오도록 하게 할 건데요. 네. 피근 씨, 네. 10초만 세워주실래요? 10초요? 네. 그러면 좀 정확하게 세야 되니까 네. 제가 여기 타이머로 한번 10초를 한번 세볼게요. 네. 오케이. 모래를 떨어뜨릴게요. 네. 자, 준비되셨죠? 네. 자, 준비 시작! 좋아요. 자, 일정하게 모래가 떨어지고 있고요. 네. 10초를 향해서 타이머가 가고 있습니다. 자, 8, 9, 10, 끝! 자, 그러면 네. 몇 그램이야? 이 구멍으로 10초간 통과한 모래는 네네. 바로 80g이네요. 80g! 여기서 그릇 무게의 14g을 빼면 네네. 그러면은 순수 모래 무게만 모래 무게가 66g? 그쵸. 네네네. 10초간 이렇게 통과한 게 66g이라면 네. 60초간 통과하면 몇 그램이 될까요? 10초니까 66 곱하기 6이니까 396g. 네, 맞았어요. 야, 이게 진짜로 곱셈도 하게 되네요, 선생님. 네. 자, 필근 씨, 좀 전에 대답 잘하신 60초에 해당하는 모래 396g을 담아볼까요? 네, 그러시죠. 근데 그릇 무게가 있으니까 14g 더해서 410이 되도록 410. 해야겠네요. 아, 그러네. 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점점 갑니다. 그만. 자, 이제 410g이 딱 됐네요. 네. 네, 이제 이 모래를 깔때기를 이용해서 새 페트병에다가 부어주면 되는 거죠. 아, 이제 네. 부어주는 거군요. 이렇게 깔때기를 네. 이용해서 자, 한 번 더. 자, 깔끔하게 다 들어갔네요, 모래가. 네, 그리고 반대편에도 이 페트병을 연결해주면 모래시계가 완성이 되겠죠? 아, 그러네요. 제가 타이머로 1분을 재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모래가 내려가는 모습을 잘 보면 네. 가장자리 모래가 더 빨리 내려갑니다. 그러네요. 벽면에 붙은 모래가 더 빨리 내려가는 이유는 가운데 부분의 모래는 모래와 모래 사이의 마찰력이 매우 커서 아래로 떨어지기 힘든 반면 벽면에 붙은 가장자리의 모래는 유리와 맞닿은 부분이라 마찰력이 더 약해서 쉽게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네. 이 가장자리의 모래가 미끄러져 내려가면 옆에 있던 모래들이 빈자리를 또 채우게 돼서 아래로 떨어지는 모래 양은 시간이 지나도 항상 일정하게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정확하게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아, 그렇군요. 저의 설명은 끝! 아직도 떨어지고 있나요? 자, 떨어지고 있나요? 정확하게 10초 남았습니다. 네. 자, 과연 10초. 자, 8초 남았거든요. 6초일까요? 7초, 6, 5, 4, 3, 2, 1. 우와! 3, 2, 1. 우와! 하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YTN 사이언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